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강의 순위를 전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보시면 지금 순위가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제 생각엔 이게 그냥 중간에 있는 게더 이쁠 것 같아서 텍스트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그다음 그래비티에서 이렇게 센터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네,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성별을 선택하는 부분이 여성, 남성이라 되어 있는데 그냥 이 부분은 여자, 남자로 바꾸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액티비티 레지스터에서 이 부분을 여자, 남자로 글자를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제 총두 개의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by female입니다.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조금 난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별이 여자인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가장 많이 신청한 그 강의 정보를 그 많이 선택한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다섯 개까지만 가져와서 그 강의 정보를 모두 보여주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는 이렇게 하나씩 배열에 담겨서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그대로 자신의 개인 웹서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제로 bymail.php 파일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단순하게 여자를 남자라고 바꾸었을 뿐인데 정상적으로 남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선택했는지 그렇게 그 강의 순서대로 인기 순위를 보여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해 주신 이후에 자신의 개인 웹서버에 프로그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모두 서버에 업로드가 되면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이동하신 뒤에 이제 여기에서 스태티스틱스 프래그먼트로 이동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부분, 즉 by entire 부분 클래스를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이거를 이제 전체에서가 아니라 by male로, 즉 남자 중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또한 주소를 바꿔줘야겠죠? 아까 전에 만들었던 파일이 by male.php 파일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복사를 해주셔서 by female 또한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합니다. female은 이제 by female.php 파일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검색되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 부분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건데요. 전체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는 랭크 리스트를 클리어 해주시고 New by Entire를 이렇게 실행해 줄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서 강의 인기 순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남자 선호도에서는 이렇게 by male을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남자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순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자 선호도 또한 마찬가지로 by female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이 되면 다음과 같이 강의 분석에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전체에서 이렇게 순위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제 이것을 남자 선호도로 바꾸었을 땐 남자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강의를 불러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자 선호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전체에서 남자 선호도, 여자 선호도 이렇게 총세 가지 분류에서 강의 인기 순위를 보여주는 것까지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